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최고의 병원을 찾아가는 홍해걸고, 자, 오늘도 굉장히 멋진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병원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 뭐 빵빵 야구 배트를 휘두르고, 네, 학생들인지 선수들인지 막 매트에서 운동하고 있네요. 여기가 정말 뭐 하는 곳일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 우리 비욘디의 어깨 멘토로 멘탈약 중이시죠. CM병원 이상훈 원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어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아, 네. 그런데 병원 소개를 하려면 뭐 병원이 잘 보이는 로비나 이런 데서 해야 하는데, 네.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이제 저희 병원 앞에 건물에 이제 지하에 만들어진 이제 실내 야구장입니다. 이야. 저희가 이제 야구 선수들 분석하면서 이제 국책 과제를 받아서 이런 선수 분석되는 하는 기계들 개발하고 하면서 어허. 이런 이제 실내 야구장을 같이 개발을 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많고 뭐 물론 이제 뭐 축구나 뭐 역도나 뭐 이런 선수들 많이 있지만 야구 선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 그 실제 던질 수 있는 마운드부터 실제 이제 투구 거리 똑같이 맞춰서 이제 투구할 수 있는 위치들 주로 이제 투수들에게 많이 특화된 그런 기구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서 캐치볼도 할 수 있고 타격 훈련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병원 시설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CM병원이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병원이고 스포츠의학을 많이 전공하니까 네. 아예 이렇게 연구 겸 분석 겸 네. 또 이렇게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네. 정리해 말하면 연구 시설이지만 여기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재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학생들 같아 보죠.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입니다. 이제 프로로 관련된 야구 선수들이고요. 저희가 연간 선수 이런 엘리트 선수만 3,000명 정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치료 이제 재활을 다 책임지다 보니 네.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 학생도 선수예요? 네, 네, 제 환자고 이제 야구 선수인데요. 진짜요? 아주 호쾌하게 공을 치죠, 아주 그냥. 저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허리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허리 뭐 살짝. 아, 근데 진짜 괜찮죠? 아, 한번 해보시죠. 아, 저 안녕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네, 그 학생이세요? 학생? 네. 예, 학생. 네. 야구 선수세요? 네, 네. 와, 지금 고등학생? 지금 대학생. 대학생? 어, 대학생. 대학생. 근데 이 여기 병원에는 왜 오신 거예요? 야구 하다가 다쳤어요? 네, 안 좋아가지고. 아, 어깨가. 네. 아, 그래서 지금 재활 하시는 거예요? 네, 재활 과정입니다. 재활에 막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네. 타격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치시는데요. 예. 대단. 선수 이름 뭐예요? 신의진. 신의진님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또 대성할 야구 선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거 한 번만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네. 예, 진짜로요? 제가 이거. 그럼 이거 잡아드릴게요. 아, 제가. 예. 예, 여러분, 제가 한 번, 아니, 너무 치고 싶어서, 야, 예, 선생님, 잠깐만. 아, 다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몸을 던져주면, 조심하세요. 몸이 굴러갈 수 있어요. 오! 오! 오, 잘 치시네. 예? 잘 치시네요. 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 잘하는 건가요? 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또 스포츠 치료사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뭐, 어때? 아, 이 정도면은 안 해보신 분 중에서는 잘하시는 편이시죠. 앞에 단서가 붙어요. 아, 안 해본 사람 가운데는. 아이 근데 야 물리치료사시네. 네. 아 여기는 진짜 선수들의 메카네. 여기 와서 이렇게 치료도 하고 네. 재활도 하고 말이에요. 네. 네. 아 병원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자 홍해걸고 지금 영등포에 있습니다. 네. 네 CM병원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볼 게 많잖아요. 네. 또 한번 가볼까요? 이제. 왜 바깥에서 또 네. 가서 외관도 잠깐 보고 네. 나가서 또 외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학생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미안합니다 떠들어서. 어우, 저 너무 진지하게, 예, 너무 진지하게 지금 네. 예, 훈련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매트 같은 것도 네. 공이 날라올까봐 네. 다칠 수 있으니까. 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병원 안에 또 별도의 시설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연구소로 만드는 거여서요. 사실 네. 이제 연구를 해야 그 다음 치료 계획들, 뭐 내년, 내후년, 3년 뒤, 10년 뒤 계획을 계속 살려면요. 네. 어쨌든 연구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뭐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CN병원은 대단한 역사를 자랑하죠. 나중에 선생님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골목으로 나왔어요. 네. 네. 굉장히 오래된 그 영등포의 도심거리죠. 네. 요 바로 옆이 이제 개발이 돼서 네,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가 이제 생겼고. 네, 요 앞에 있는 요게 이제 네. 본관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여주시는 게 새로 지었나봐요, 병원. 아닙니다. 본관은 좀 오래됐고요. 아, 그래요? 네, 별관 이제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타임스퀘어고요. 네. 어허, 야, 병원 깨끗합니다. CN병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병원이죠. 네. 네. 별관은 어디 있습니까? 저 요 이 건물의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걸어서 한 1분 정도 거리. 네. 네. 천천히 걸어가시면 여기는 네. 좀 약간 식당도 많고 네. 그런 거리네요. 그리고 자. 이제 타임스퀘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말 그대로 병원에 왔다가 네. 쇼핑을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하기가 좋죠. 위치상으로. 네. 바로 앞에 네. 타임스퀘어까지 걸어서 한 30초 정도 거리니까요. 그러네요. 자, CN병원이 설립 연도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1949년에 설립을 했으니까요. 벌써 70년, 이제 72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외부니까 마스크를 네. 좀 이제 보셔도 네, 네. 예. 1900 얼마라고요? 1949년에. 들으셨죠? 1949년이면은 6.25가 터진 1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아우, 진짜. 사실은 6.25 때 그래서 이제 병원을 비우고 내 피난을 갔다가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기가. 예, 네, 바로 앞에 이제 별관이구나. 별관이 지금 보이고요. 저 외관만 네. 보고 다시 이제 본관으로 들어갈 텐데요. 네네네. 뭐, 요 정도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에서 비스듬하게 한번. 예. 네. 아, 그니까. 예, 네, 저. 네, 자체로 별관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요게 네. 이제 별관이고요. 아하. 여기 주로 이제 내과 계열이 이제 요쪽에서 따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사태가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좀 이제 감염병이 돌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럴 때 이제 저 본관과 좀 분리를 해서 아하. 격리 시설로 같이 쓸 수 있도록 따로 이제 내과계를 아예 독립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물이 좀 떨어져 있긴 하네요. 네네. 아하. 다시 본관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우 근데 이 영등포가 옛날 영등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개발이 새로 돼서 네네. 어우 정말 뭐 비가 번쩍한데요. 이 동네가. 네. 그런데 우리 CN병원은 1949년도에 설립된 병원이다. 네. 그러면 올해로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72년이 됐죠. 아,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병원이 그 3대째 네, 운영되고 3대입니다. 있는 병원이다. 네. 맞습니까? 네, 3대째고요. 3대라 하면 이제 선생님의 부친어른은 제가 알고 네. 그럼 할아버지 네, 조부님께서 세우신 병원입니다. 이게. 이야,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물론 한국에도 조그만한 의대들이 있었지만 네. 뭐 경성제국대학 뭐 있긴 있었지만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대부분 네. 이제 일본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부님도 이제 일본에서 의대를 나오시고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 분이시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나는 병원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귀국을 하셔서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으신 거죠. 할아버님이 네네. 영등포 여기에 처음으로 터를 네. 잡고 1949년도에 설립을 했다. 네. 그때는 병원 이름이 CN병원이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충무병원이죠. 그때는. 충무병원이라는 네.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이 아버님에게 병원이 이제 왔다가 네. 지금도 아버님 아직도 네 이사장님이신가요? 네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아직도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네.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이도자 영자. 그러게요. 네. 네 우리 이도용 선생님도 또 이 정형외과 분야에 네. 또 이렇게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그러면 이제 손자 선생님 손자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쵸?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원장님이신가요? 네, 네. 제가 현재는 아, 병원장입니다. 네. 우리 이상훈 선생님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제, 이제 후배님이긴 한데. 그쵸? 네. 근데 아무튼, 이 특히 어깨 전문가로,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선생님이시고,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네. 이제 부친어른이 운영하는 이 병원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여기 아, 보시면 이제 우리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크인데요. 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어허. 또 위에는 이제 역시 그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설명은 이제 들어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하.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네요. 자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원에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네, 원래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적어야 되는데 제가 네. 다 방송 전에 다 적었으니까 네, 또 양해를 자동으로 이제 저희 이제 체온을 체크해 주거든요. 이렇게 딱 여기 신기하네. 쓰니까 네. 딱 바로 나오네. 네, 네. 36.4도 이렇게 딱 바로 나오네요. 네, 이 시스템은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입구로. 보면 저희 이제 국가 인증 자격증서들이 쭉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관절 전문 병원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네. 관절 전문 병원이라는 게 그냥 뭐 관절을 전문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관절 전문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서울에 관절 전문 병원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 네,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글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그 국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네. 그 하는데 네, 인증을 준 병원은 네. 네 개밖에 없습니다. 관절 그래요. 전문. 그래서 사실은 그 네 개 병원 이외에 어허. 관절 전문 병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실은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네.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네.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그런 관절 전문 병원으로 지정된 데는 현재 네 군데. 네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네. 전문성을 이 담보하는 여러 항목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결과들도 굉장히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각 분야별 전문가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네. 어깨면 어깨, 척추면 척추, 뭐 무릎이면 무릎, 부위별로. 네, 부위별로 다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장이나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안전한 시설들이 따로 좀 갖춰져야 있어야 되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객관적인 자격 요건이다 심사를 네. 통해서 결정된다. 예. 그래서 네. 관절 전문 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좀 그러니까 굉장한 자랑거리죠. 자부심이죠. 네. 옛날에 왜 그 70년대 왜 KS 마크라는 거를 만들었던 이유가요. 네. 이제 많은 공산품을 만들 때 하도 이제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규격을 정해서 한국의 어떤 수출력을 높이고자 해서 KS 마크란 걸 줬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 인증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그 어떤 규격을 다 맞추는 어떤 수준 이상의 병원들에게 주는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게 자, 여기 동판이 있네요. 이게 저희 이제 372년의 역사를 담은 동판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 조남이 이범순 네. 선생님이에요. 네, 네. 아, 49년 10월 1일에 대단합니다.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이제 할아버님 이제 그 이걸 그 조각이네요. 네. 네. 부조상을 부조상. 네. 초대 병원장님, 야 뿌듯합니다. 할아버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버님이 네, 이제 이도영 선생님, 2대째. 네. 아버님도 이제 서울대 네,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기도 하셨고. 네. 드디어 여기 이상훈 선생님. 네. 본인의 이 부조를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민망합니다. 민망합니까? 네. 아, 보십시오. 네, 이렇게 쭉.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어깨 관절을 네. 제대로 또 공부하고 계시고, 네. 국가대표 팀 닥터를 비롯해서 많은 또 논문도 내시고, 네. 현재 우리 병원, 네. 아, 그러네요. 아, 여기는 또 뭐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의사들이네. 병원에 진료하는 이제 전문의들, 선생님들인데요. 저희 뭐 굉장히 많은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절 전문 병원이긴 하지만 아하. 엄밀히 말하면 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 3차 병원과 2차 병원으로 나뉘거든요. 네. 근데 그 2차 대학병원과 이제 동급인 이제 종합병원이고 그래서 뭐 내과, 외과, 뭐 내과 안에서도 뭐 소화기 내과, 뭐 호흡기 내과 이런 식으로 내과도 다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그래도 제일 강한 거는 이제 관절 쪽, 관절 척추 쪽입니다. 아무래도 네. 선생님들도 많고
그 관절 전문 병원이기도 하고.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뭐 30명 가까이 계시긴 한데요. 일단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지금 이제 보이는 것처럼 한 2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이네요. 그러니까 관절, 정형외과를 위주로 하지만 뭐 내과도 있고 다른 진료관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의 자랑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제도인데요. 교육과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원들이 진료를 잘하는 병원은 많죠. 훌륭한 선생님들 많잖아요, 한국에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그런 병원들과 좀 차별점은 교육 건데요. 전임의 제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펠로우. 아, 펠로우. 네. 네. 전문이 있다고. 네네. 네. 펠로우 선생님들은 이제 의사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자기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는 의사는 되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임 선생님들 나오셨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깨 이제 전임의 선생님이시고요. 아, 전문입니다. 전임의가 두 분은 전문의를 따시고 이제 다시 또 입원을 수련을 하는. 네. 그래서 여기서 잘 이제 수련을 끝내고 다시 이제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본인의 이제 또 역할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는 아주 소중한 역할들을 하는 선생님들이시죠. 전임이라면 보통 대학병원만 연상하는데 선생님 병원도 이렇게 어깨 분야로 전임 선생님 두 분이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 이미 뭐 전문으로 전문의로서도 훌륭한 선생님들인데요. 네. 여기서 그래도 한 번 더 어깨에 대한 수련을 마치고 아마 내년부터 또 굉장히 훌륭한 이름을 날리실 선생님들입니다. 네, 양화열 선생님 또 조남이 일주입니다. 네? 일주입니다. 시세요? 예. 아, 네, 희성이시네요. 어일중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나와서 또 자랑되시고. 고맙습니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연구 선생님들인데. 연구하시는 분들? 네. 우리 IRB라고 저희 논문이나 연구를 하려면 그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연구가 적합한지 안 되거든요. 그 IRB와 통계를 같이 좀 맡고 계신 전문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간호사로 저희 이제 모든 연구들의 이제 백업을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도 또 굉장히 병원의 큰 자랑이어서 따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야, 아니 보통 이렇게 막 나이 지긋한 분 이렇게 모시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영한 분이 속이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연구만을 전담하는 직원이다. 네, 인상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은근히 연구 욕심도 많으시네. 연구를 해야죠, 계속. 네, 요 다음에 잠깐 이쪽 한번 병원 이쪽 쪽 벽을 볼 텐데요. 네. 이제 뒤쪽으로 보겠습니다. 뒤쪽 보면 이게 뭔가 하면 이제 IOC에서 스포츠 전문의 학위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요. 전 세계에서 이제 스포츠 전문의들에게만 IOC가 공식적으로 학위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당시는 제가 국내 유일이었는데 이제 그 제가 추천을 한 선생님들이 몇 분 탄생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외국 의사들의 추천을 받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IOC 학위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야, 무슨 이분은 뭐 좀 유명한 분이죠. 그 저희 IOC 이제 의무분과에서 이제 가장 이제 메인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시고요. 네, IOC가 공이나 스포츠 전문의로 최초로 한국 우리 최초 선생님이었다. 네,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IOC 및 이제 올림픽과 일하면서 이야기했던 사진들이 잠깐 있는데요. 이제 이건 2016도 리우 올림픽 전에 저희가 양궁에서도 당시 금메달도 따고 많이 땄거든요. 근데 리우 올림픽 가기 직전에 이제 동작 분석도 해주고 이제 컨디셔닝을 해주기 위해서 당시 이제 태릉 선수촌이죠. 선수촌에서 같이 치료해주고 봐줬고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저한테 감사함의 표시로 이렇게 사인들을 해주셔서 좀 좋았습니다. 관역에다가. 양궁 그리고 선수들. 이렇게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을 꾸준히 이제 치료해 와서요. 현재 이제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에 저희 CM 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천에 선수촌 병원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병원 개원식 사진이고요. 이게 개원할 때. 네. 이 태극기 이건 뭐? 이거는 요번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2018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네. 그래서 제가 또 의료 단장, 의무 위원장 역할로 한국 팀을 끌고 이제 3주를 같이 보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선수들 우리 저한테 이제 사인을 해줘서 태극기 사인을 해서 줬던 이제 그 이제 기념품 같은 겁니다. 아유, 야 이게 지금
병원에 자랑할 게 참 많으시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로비를 지금 둘러보고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정형외과가 이제 두층 진료를 하는데요. 네네. 이제 특히 어깨, 팔꿈치, 이제 발목 보는 이제 영역인데. 뭐, 여기를 유명인들이 많이 네, 여기도 이제 배우. 여기 이제 금메달을 안 딴 선수는 이제 여기에 못 들어오거든요. 아, 진짜요? 금메달을 땄거나 아니면 좀 월드스타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 저희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배우 김연경 선수 중에 가장 핫한 분인데. 야, 김연경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아, 이 운동 선수들하고 되게 친하시겠네요. 아, 예, 운동 선수들이랑은 뭐 예, 많이 친합니다. 자, 아우, 저쪽에도 그냥 계속 이 선생님 진료실로 가는 거잖아요. 네, 대진료실로 쭉 들어갈 때 보면. 네, 양쪽 복도에. 네, 뭐, 우리나라 이제 홈런왕인 이제 박병호 아우, 선수도 박병호도 있고요. 있고. 예, 참. 그 다음에 현재 롯데 이제 주된 뭐, 제가 전준우. 수술해주기도 했고, 이제 전준우 선수. 있고, 뭐, 이제 그 우리 남자 배구에 그래도 이제 희망이죠. 나경복 선수. 그러게요. 있고요. 선생님, 네. 그, 야, 이거 다 보다가 시간이 지금 네. 벌써. 물리치료실을 또 제가 일단 거기를 네.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고 물리치료실도 네.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간단히 보여드리고 네, 오늘 홍해골고 영등포 CM병원 와 있습니다. 어이구, 3대째 하고 있고요. 1949년도에 설립한 병원이고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물리치료실 선생님이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시죠. 어디 네.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 이제 5층에 있긴 한데 네. 같이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설명 좀 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혼자 이게 계단으로 걸어가야 돼서 아마 홍영을 박사님이 체력적인 문제로 따라오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혼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을 되게 좋아해서 갤러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미술 작품들을 복도마다 이제 좀 걸어놨는데요. 저희 환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그 저런 그림들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병원이 리노베이션을 한 4번에서 5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워진 지 이제 70년이 된 병원이다 보니까 이 복도는 그래도 약간 좀 오래된 옛 건물의 흔적이 좀 남아있어요. 복도는 나머지는 리노베이션 하면서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약간 굉장히 옛날 꼭 그 개화기 시절의 건물의 느낌이 조금 나기는 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이제 그냥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병동들이 있는 곳이고요. 이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24시간 돌아가는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형외과 환자뿐만 아니라 뭐 외과 환자, 뭐 내과 환자들 뭐 다들 입원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물리치료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실 중에서도 아까 스포츠 저희 재활치료실은 따로 봤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히 일반인들도 운동을 하고 선수들도 이제 밤 같을 때 좀 이제 운동 컨디셔닝 할 수 있는 그런 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순수한 이제 진짜 물리치료, 도수치료. 여기는 이제 저희 허리 근력 강화 기계 및 측정 기계고요. 사이벡스라는 기계고요. 네, 보시면 저희는 이제 치료사만 이제 30명에 달하는 굉장히 큰 치료센터여서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치료사들이. 그래서 한 이제 저 배드를 한 명이 담당을 해서 환자들을 각각 지금 뭐 이제 닫혀 있는 곳에서 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쪽도 다 이제 치료센터들이고요. 다 치료센터고 뭐 계속 걸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뭐 치료실이 좀 병원에서 좀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치료실장이 따로 이제 또 스페셜 치료를 하는 곳이고요. 우리 물리치료실장이고 그다음에 저랑은 인연은 저도 이제 백고 국가대표팀 팀 닥터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배구 국가대표팀의 팀 치료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먼저 알게 돼서 사실 이렇게 가장 이제 실력 있는 치료사랑 저도 일을 하고 싶어서 같이 실장으로 제가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박성화 실장입니다. 아, 인사 안녕하십니까. 시민병원 물리치료 실장 박성화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국가대표팀에서 이제 한 7년 전에 뵙게 돼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큰 치료실을 이렇게 잘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치료실은 이렇고 이제 또 다시 1층에 내려가서 이제 홍해걸 박사님을 다시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30명의 치료사들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면 첫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저희 트레이닝 코스를 거쳐서 그러니까 어디서 아무리 뭐 경험이 많고 교육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처음부터 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레지던트 때 트레이닝 받은 것처럼 우리 치료사들을 거의 밤새 이제 공부를 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하루도 안 빼고요. 뭐 시험을 35번씩 시험을 보고 이러면서 가장 실력 있는 치료사로 양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이게 10년 이렇게 경력이 쌓인 저희 병원 치료사들의 실력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이 있고 우리 치료사들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큰 그런 치료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좋긴 한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방송이 끊길 수 있다고 하셔서 예, 저는 계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병원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영 박사님을 다시 만나서 그 Q&A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 발라드려요? 네, 바지 약하게 조금만 밤에만 바르세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는 이제 뭐 초음파나 이런 시술들 하는 방이 따로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뭐 다 일일이 설명은 못하지만 여기 이런 이제 선수들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수술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잘 치료받은 그런 선수들을 쭉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옛날에 해갖고 요즘은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최근 2, 3년 등 거의 업데이트를 하나도 못해서 또 많이 좀 더 올려놔야 됩니다. 여기는 선생님 방이죠. 네네.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네. 네. 여기는 선생님 방이고 환자 지금 안 보시니까 네. 마스크를 잠깐 네, 내리고 네.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참 그 5층까지 올라갔다 오셨어요. 아, 네. 병원이 근데 대단해요. 그 물리치료실 규모가 대단한데요. 아, 물리치료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치료사만 30명 같거든요. 네, 30명이 넘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이 병원이 네. 로컬 병원이라고 하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이 지금 스포츠 손상이나 이쪽으로는 네. 네이션와이드하게 전국적으로 환자를 다 본다. 네, 전문 선수 포함해서 네, 전국에서 다 오고 있죠. 네, 아 대단하죠. 네, 좋은 병원을 소개해 드리는 게 저희도 감사한데, 네. 아 그 어때요, 선생님 그 좀 어깨도 좀 무거우시겠어요? 할아버지 네. 때부터 네, 네. 이 병원을 물려받아서 네, 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언제 원장이 되신 거죠? 제가 2013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2013년에 이제 제가 여기 합류를 하면서요. 아하. 병원장이 됐어요. 벌써 저도 8년이 되어가네요. 원장님 되신 지 네, 오래됐네요. 그럼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대학병원에 네. 교수로 계시다가 네. 한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역임을 하고 있다가요. 사실은 저는 어쩌면 계속 그냥 교수 직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업을 이어야죠. 네. 근데 지금 3대째 이렇게 병원을 하는 데가 쉽지 않을 걸 제가 아는 네. 우리나라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네. 차병원도 2대째죠. 네, 안 되고 네. 을지병원도 그렇고 네. 야 대단합니다. 선생님. 네, 있기는 있겠지만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CM 병원이
어떤 의미냐 뜻을 물어보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원래 충무병원이었기 때문에요. 충무의 이니셜을 따서 이제 CM으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숨은 그 약자로 Center of Medicine이라는 아~ 숨은 약자를 또 심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두 가지 뜻을 네, 다 갖고 있네요. 자, 오늘도 식탐의 제왕님, 또 랭커2님, 또 테라타라님, 네, 많은 분들 들어와서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들 병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영등포에 이렇게 큰 전병원이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죠. 네. 관절 손상이 있다면 네, CM병원을 기억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주시면 네. 감사하죠. 네. 네. 자,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요새 근황은 어떠세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진료 말고. 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제 해외 학회 강의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좀 주요 업무인데요. 지금 이제 해외 가는 일이 막혀서 국내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주로는 이제 그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뭐 모든 프로야구 10개 구단 선수들을 치료는 다 하지만 직접 홈구장 가서 선수 관리해주는 팀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 팀을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 직접 고척구장에 이제 가는 게 그래도 일이자 저한테 좀 즐거운 일이고요. 네, 그러고 사실 요즘은 이제 웹이나 저 아무래도 저 화상회의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제 선생님들이랑. 특히 이제 Q4, 그러니까 1년을 Q1, 2, 3, 4, 1, 2, 3, 4분기로 나눠서 국제대회를 과연 언제 열 수 있을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다 전 세계에서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네 번째 쿼터 올해는 이제 국제대회는 열 수 없다 결론을 내렸고요. 이런. 근데 내년 올림픽 때문에 예선전 열리는 게 좀 굉장히 좀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데 근데 내년 1Q에는 어떻게든 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정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성근 님이 선생님께 진료 보려면 너무너무 기다려야 돼요. 몇 달씩이나. 죄송합니다. 몇 달 기다려야 돼요? 선생님 어깨 이제 어깨 얘기하는 저는 거죠? 이제 어깨랑 팔꿈치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세 달 반에서 네 달 정도 예약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전국의 환자들이 다 오네요. 그냥. 감사하게도, 네. 네. 어깨뿐 아니라 지금 관절은 다 또 다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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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어깨만 셋, 무릎만 뭐, 셋, 뭐, 척추만 또 셋, 뭐, 발목만 또 셋, 뭐, 다 따로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만 몇 분 계세요? 선생님 포함해서. 정형외과 전문의만 지금 14명. 14명의 네. 정형외과 전문의가. 네. 대단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뼈낙, 뭐, 관절 아픈 분들 질문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선생님 좀 부탁은, 네. 그, 배구 팀 닥터도. 네, 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김연경 선수 우리 비욘드에 한번 모시고 오면 안 돼요? 아, 근데 집 바쁠 거예요, 이제. 아, 그러니까 한 좀 덜 바쁠 때. 네네, 시즌 끝날 때 한번 제가 잘 좋아하는데. 설득을 해서.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출연료를 많이 드리기는 좋고, 아니, 선생님 저 인맥으로 어떻게 안 돼요? 한번 출연해서. 아. 그 뭐 이렇게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김영경 선수가 또 뭔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 제가 물어봐서 네. 딱 그거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 돈이 아니라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 맛있는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네. 한번 물어봐서 좋아하는 네. 또 워낙 성격이 좋은 선수고요. 네. 워낙 털털해서요. 네. 진짜 이제 보통 상상하시는 것보다 정말 굉장히 훌륭한 선수거든요. 실력이 아니라 네. 실력 이외의 면에서 네. 너무 훌륭한 선수거든요. 아 너무 시원시원해. 그 인상도 너무, 좋고 너무 시원하죠. 스타일도 있죠. 네. 짱이에요, 짱. 네. 선생님 덕분에 좀 한번 우리 독자님들도 저보다는 이제 제밥에도 아니 이해합니다. 아니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좀 미디어를 종사하다 보니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따라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 김진택님이 53세인데 네. 왼쪽 어깨 50견 증상으로 주사 맞고 많이 좋아졌는데 약물만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견 안에 사실 병 수십 가지 병이 다 모아져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어깨가 굳는 병들이 있습니다. 동결견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깨가 이렇게 딱 올라가지도 않고 이제 못 움직이는 병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주사만으로도 거의 뭐 완치가 될 수 있죠. 아. 네.
그렇구나. 다시 각도 다 나오고. 근데 이제 그 경우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게 상당히 의사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여기서 다 얘기하기에는 뭐 시간은 없지만 네. 어깨 병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증상은 다 똑같아요. 병 근데 그 진단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치료 방법이 다 다르고 주사를 해도 주사 위치 성분들이 또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놓을지를 아는 거는 좀 굉장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50견이라는 게 꼭 큰 뭐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네. 주사만 잘 놔도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50견 안에 이제 수술이 필요한 병도 있고요. 50견 안에 이제 주사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병이 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지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반인들이 좀 뭐 알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없나요? 네, 네. 증상만으로 구분이 안 되나요? 네. 증상이 너무 비슷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시간이 지나서 혼자 좋아지면 조금 마음이 놔도 되고요. 아하. 근데 저는 그래서 대략 한 3주 정도 얘기를 하는데 2, 3주 내에 안 사라진다. 아예 그건 병원 가보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요. 2, 3주까지는 네, 기다리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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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비범 호랑이님이 척추 협착증도 물어보시는데요. 네. 협착증도 당연히 이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네, 네. 협착증은 이제 증세가 심할 때 이제 수술을 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수술 말고 시술로는 돈 받기 어려운가요? 아니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척추 이제 트렌드라는 건 뭔가 하면요. 의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먹고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도 연도별로 다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가 바뀌는데 이제 수술도 척추는 과거에는 협착증은 거의 다 수술로 가는 방향이었다면 네. 지금은 정말 이렇게 막 마비가 온다거나 걷지도 못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면 웬만큼 괴로운 거는 다 시술로 치료가 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과학의 발달에 좀 힘을 입은 것도 큽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갈수록 이제 수술은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절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도관이 뭐 들어간다. 네. 네. 근데 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네네. 염증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협착증이라는 거는 볼류가 맞아요. 좁아진 거죠. 좁아져서 네. 막혀 있는데 네. 이걸 시술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그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척추 전문은 아니지만요. 척추 전문의 네.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다 보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눌린다고 해서 그거를 꼭 넓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눌리더라도 증상이 어떤 게 있느냐. 그다음에 그 증상만 없앨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무조건 좁아졌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는 그 굉장히 옛날의 어떤 지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MRI 사진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증세가 중요하다. 네, 네. 그러면은 원리는 뭐예요? 시술의 원리는? 수술은 이렇게 넓혀주는데 네. 공간을. 그 신경을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 신경에도 이제 염증이라는 게 생기나 봅니다.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나 본데요. 그 원인들을 좀 제거를 해서 염증을 없애주면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이제 사라진다는. 그러네요. 네네. 이게 좀 좁아져 있는 건 그대로라도 네. 염증을 줄여주니까. 그러니까 그 협착증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시술 전문가에서 검토 받아보시고요. 자, 1위님이 20대 후반이래요. 근데 운동을 잘못한 건지 어깨가 아프다.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된다. 네. 이런 경우도 있나요? 20대 후반인데? 저는 이제 뭐 일반인보다는 그 나이 때는 선수들을 주로 보지만요. 뭐 다 아프죠. 야구 선수 저한테 오는 수많은 사람 다 어깨 아파서 오는 건데. 이분은 운동 선수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나이 때도 충분히 아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아마 이분이 약간 저 헬스 같은 거를 만약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생길 확률이 아주 올라갑니다. 아, 헬스 좋아. 네. 선생님이 늘 얘기하셨는데 어깨는 헬스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항상 운동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네, 벤치프레스. 네. 이거. 네, 네. 누워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하지 말라 하는 게 이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벤치프레스가 주로 만들려는 근육은 우리 소위 갑바라고 말하는 대흉근이거든요. 대흉근은 요 팩틱플라이라고 버터플라이라고 요거로도 충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깨에 굉장히 이제 무리를 안 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또 하라고 하면 다 이 손으로 눌러요.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전환을 다 이용해서 눌러야 됩니다. 팔꿈치랑 여기까지 다 이용해서 하게 되면 어깨의 부담이 굉장히 줄고요. 그 여기 갑바 근육 키우고 싶은 사람 벤치 이거보다는 이걸로 하시는 이 운동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게 정확히는 팩텍플라이입니다. 팩텍플라이인데 팩텍플라이. 팩텍. 근데 이제 보통 그냥 버터플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걸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평행봉에서 딥스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또 좀 어깨 안 좋습니다. 어깨. 네. 그 다음에 매달리기인데요. 매달리기도 이러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쭉 힘을 빼고 이게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철봉에. 네, 그게 좀 안 좋습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철봉하다가 힘들면 그냥 힘 빼고 네,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다. 좋습니다. 네. 큰일 여기 빠진다는데. 그래서 만약 이제 턱걸이를 꼭 하고 싶으시면 점프해서 딱 잡고요. 이거는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여기가 오히려 힘든 건 괜찮아요. 힘든 건 네, 오히려 괜찮아요. 하다가 여기서 손을 놓고 떨어지라는 거죠. 예. 이렇게 충 들어지면 네, 안 된다. 네, 네. 기억하세요. 네. 그 세 가지로 선생님이 강조하셨네요. 네. 네. 어깨가 자주 탈골되는 경우 수술 말고는 답이 없나요? 윤성근님. 네. 나이 따라 다른데 이미 뭐 여러 번 돼버렸으면요. 사실은 수술이 답이죠. 근데 이제 어깨 탈골은 제가 항상 강의 또 인터넷에서도 강의도 하고 했는데 보통 수술을 한 가지 관절경 수술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탈구의 정도에 따라서 관절경 수술에서부터 뼈 이식 수술까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를 관절경 수술로 하면 이거 무조건 뭐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탈구도 결코 그렇게 판단이 쉬운 건 아니어서요.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좀 아는 게 좋고요. 또 나이 드신 분은 탈구가 돼도 재발성으로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30세 정도에서 탈구되면 오히려 그냥 놔두면 잘 탈구 안 되고요. 그러면 10대로 가면은 정말로 재발로 갈 확률이 아주 올라가고요. 오히려. 네. 아, 그러면 30대 탈구가 생겼다 그러면 차라리 참고 지내라. 네, 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안 된다. 네, 예. 오. 그리고 내시경으로 할 거냐, 뼈를 붙여서 네, 수술할 네. 거냐는 전문가 판단이 네, 필요하다. 네. 네. 자, 국악소리님이 무지외반 수술도 물어보셨네요. 이 부분 전문의도 병원에? 네, 저희 족부 전문의만 따로 뭐 2.5명인데 뭐 2명이 따로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래요? 평생 발만 본 분들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뭐 무지외반증은 그분들한테는 아주 뭐 쉬운 영역이겠죠. 이분의 궁금증을 회복 기간을 물어보네요. 수술한 다. 아, 즉 제가 그 지식이 조금 쩍쩍. 아, 바로 또 잘 모르시는구나. 족부 불러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그렇게나 똑같은 정형외과 전문인데도 완전 다르죠. 자기 분야가 네. 아니면 잘 몰라요. 아유, 잘 모릅니다. 네. 아, 그 정도예요. 아니, 뭐 대략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이니까 대략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비욘디의 어떤 명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정확한 답을 원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허, 그러네요. 네. 자, 선생님의 그 진료 철학 또는 이 병원의 운영 방침은 뭐예요? 저희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항상 이제 선생님 전문의님이 오면 항상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배운 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대학병원에서 이게 전문의 정형외과 트레이닝을 하고 뭐 저한테 펠로우를 하는 분도 있고 대학에서 전임의를 하는 분도 있고 다 많은데요. 다 잘 배우거든요. 근데 배우고 나와서는 이제 배운 대로 이제 현실 때문에 배운 대로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지식과 좀 다른 이제 진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러지 말고 공부는 꾸준히 하고 학회는 꾸준히 하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해라. 예를 들면 혼자 별거 할 거 없으면 그냥 보내라. 할 거 없으면 괜히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해라. 과잉 진료를 네. 하지 말라. 근데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걱정을 하셨죠. 야, 그렇고 뭐 어떻게 병원이 되냐라고 했는데 환자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어서요. 그게 소문이 나는데 오히려 굉장히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병원 입장에서 더 전 그게 전략적으로도 더 유리한 게 아닌가. 또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게 가는 게. 어허.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좀 그 과잉 진료가 좀 어느 분야든 있기 마련인데. 아무튼 선생님 병원은 그런 걸 하지 말자. 네. 네. 그 요거는 좀 민감한 질문인데 요새 줄기세포 치료 많이 하던데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근거가 없다는 사람도 네, 있고 네. 막 의사들마다 의견이 너무 달라요. 네, 네.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저 뭐 모르겠어요. 시청자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줄기세포는 저희가 2010년에서부터 2015년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국제 과제들을 했고요.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효과 있는 게 이제 거의 증명 단계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릎 이외 관절에 대해서는 이제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미래가 밝은
이게 아직은 이제 발달이 충분히 안 된 것 뿐이지, 분명히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관절 치료되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그쪽이 이제 우리 관절에서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무조건 안 된다기 보다는 그게 지금 되는 거 안 되는 걸 너무 막 과잉해서 해서 문제인 거지, 지금도 딱 되는 것만 이렇게 딱 좁혀서 치료하면 또 굉장히 결과가 좋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무릎 쪽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이제 연골이 다쳤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하면 인디케이션을 좁힌다면 선생님 보시기에 관절염이 뭐 너무 심한 분들에서는 하면 안 되지만요. 이제 관절이 있으면 연골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면 안 되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손상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부분만 딱 이제 줄기세포로 채워 넣게 되면 확실히 그 결과 좀 좋은 것 같고요. 아, 부분적으로.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래 서서 다른 경우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인공관절이면 나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하라. 네, 요 지침만 기억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무릎은 그렇고 다른 관절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네, 네.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증거가 좀 더 모아져야 되는 거죠. 이제 많은 전 세계에서 다 증거를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면 아, 요 병에서는 쓰면 좋더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줄기세포의 연장선상에 이제 PRP 같은 치료가 있단 말이에요. PRP는 이제 세포는 아니지만 이제 그 재생 인자만 이제 추출하는 건데 제가 이제 처음 논문 쓴 게 이제 2011년에 논문을 썼어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처음 발표한 논문이었는데요. 이제 이제 팔꿈치 치료 논문을 넣었어요. 이제 테니스 엘보. 근데 그 당시 그 논문은 이제 굉장히 많은 200명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큰 스터디였고 논문도 잘 나왔고요. 그랬는데 이제 8년이 지나서 이제 2019년 돼서야 이제 국가에서 그 논문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정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이제 허가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줄기세포 연구하면 또 8년, 10년 뒤에 이제 국가 인증 치료로 이제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청자들은 가능하면 국가에서 딱 인정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너무 모험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요새는 뭐 연어에서 추출한 뭐 DNA 뭐 이런 거 많이 주사하던데. 네. 플라센텍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인증 치료긴 한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뭐 줄기세포 PRP보다는 재생률이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지만 그래도 효과 있는 거는 뭐 공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잘 선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아직 비보험이 아닌 게 많죠. 비싸지 않나요? 네, 비보험인데요. 똑같은 비보험이라도 이제 국가가 인증을 해준 경우는 이제 좀 안정성이 좀 확보가 돼서 최소한 이제 개인들이 든 보험들 있잖아요. 실비. 네, 최소한 그 보험에서는 인정을 해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보험회사마저 이제 안 주는 치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거는 국가 인증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 말라. 네. 인보사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난리도 아닌데. 난리였죠. 그 인보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실은 효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효과가 아마 그러니까 결과는 효과는 있긴 한데요. 네. 위험성, 안전성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네. 암 유발 뭐 가능성 이런 안전성에서 문제가 돼버리면 이거 효과 갖고 뭐고 뭐. 그러네요. 없죠.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네요. 아무튼 그 딱 그 좀 검증이 된 것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시술이나 수술도 경험이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은정님은 59세 주부인데 발목 양쪽으로 돌리다가 복숭아뼈로 뭐가 뿔룩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발목 양쪽으로 돌리다가 뭐가 뿔룩 튀어나왔는데 충격파 도수치료에도 효과가 없다. 이거 뭘까요? 진짜 뭐 이건 좀 알긴, 자세히 좀 알긴 힘들지만 진짜 이제 발목 앞에 안쪽으로 이렇게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경우는 우리가 저 결절종인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쉽게 뭐 제거할 수가 있긴 한데 그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부은 건지 이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봐서는. 네. 어깨뼈도 쓸수록 닳는다라고 들었는데 할머니가 86인데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어깨 건강을 지키려면 스트레칭이나 풀어줘야 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네요.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사실 다른 질문인데요. 네. 뭐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또 이제 과한 스트레칭, 요가를 하더라도 저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요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열중쉬어 잘 안 하거든요. 왜요?
저는 이제 맨날 수술을 하니까 열중절을 하게 되면 힘줄이 그 관절 안에서 이렇게 손상 주는 동작으로 바뀌는 걸 제가 맨날 봐서요. 열중셔 잘 안 해요. 열중셔가 어깨 안 좋다. 네, 열중셔 안 좋거든요. 제가 열중셔 안 해요. 그러니까 열중셔를 하면 어깨 관절이 좀 빠지는 방향으로 아니, 빠지는 건 아닌데요. 그 안에 부담이 되는 견갑하근이라는 힘줄이 거기 이렇게 좀 짓눌리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열중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가려울 때 이게 살짝 긁는 거 말고는 열중셔 잘 안 해요. 열중셔가 또 어깨에 나쁘다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깨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되 진짜 이제 자기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정도까지. 스트레칭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다 위아래 다 좋은데 이렇게 네. 막 뒤로 막 잡고 막 꺾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할 때 자기가 벌써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고 쭉 끝까지 예를 들면 앞으로 해도 이렇게 쭉 끝까지 늘리는 거 이런 거 좋아요. 네. 네. 그런 거 되게 좋은데 스트레칭도 그래서 저는 무리한 스트레칭 그거는 요가 강사들이랑 얘기해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안 되는 걸 억지로 꺾어서는 하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건 이것과 전혀 별도의 진물인데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게 정말 좋지 않죠. 근데 특히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이 와서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안 좋고 망가니까 수술 시기까지 놓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옛날 어르신들이 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시대에 저희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통증이 돼. 네, 그래서 오셨을 때는 뭐 이제 수술 시기이 넘어가 버려서 좀 다른 수술로 이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농사 지으시는 거는 또 안 하실 수는 없을 거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골프나 테니스 할 때 엘보 오잖아요. 네, 그거 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일단은 뭐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요. 예. 그래서 근육과 힘줄을 이제 좋게 해주는 미리 방법은 있거든요. 테니스 엘보는 하나는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한 4kg 정도 된 아령을 쥐고요. 네. 핵심은 팔꿈치부터 손목까지가 다 요 허벅지 위에 딱 올라가야 됩니다. 네. 손은 빠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그 저 아령을 요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아령. 네. 4kg. 이거 근데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걸 이렇게 빨리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됩니다. 아주 천천히. 천천히. 예. 네. 천천히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것도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요. 좀 까딱까딱 그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꾸준히 하게 되면 여기 힘줄들이 지속적인 자극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면서 조금씩 강해집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여기가 좀 뻐근할 정도 되면 그만두고 뻐근할 정도 그걸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예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야, 이게 엘보에 좋다는 네. 얘기예요. 예, 배웠어요. 네. 아, 그 선생님은 비욘디에서 이렇게 정말 그 인기 멘토신데 뭐냐 강연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너무 최근에 바쁘셔갖고 저희가 잘 모시질 못해요. 또 병원이 또 멀리 있고 해서 아 어떻게 선생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 나가겠습니다. 예, 아 자주 모시겠죠. 미안해서 그렇죠. 너무 멀리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좀 선생님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어깨 네. 어깨 쪽으로 좀 라이브 방송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아니면 저희 스튜디오까지 오시기 힘들면 병원에서 하셔도 되고. 하긴 요즘은 그런 시대니까. 네, 그렇죠? 저희 PD가 네, 오면 네. 되니까. 네. 아니면 뭐 좋은 카페, 아니면 선생님 그 물리치료실에서 네, 네. 이렇게 동작도 보여주시면 네, 좋고요. 네. 자, MSK님이, 이분은 질문이 너무 전문적인데? 전 사각근과 흉쇄 유돌근이 어깨 신경을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 많은 편인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아, 지금 아마 TOS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아주 흔한 건 아닌데 이제 특히 운동 선수들에서는 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경이 목에서만 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요. 요 쇄골 밑에서 여기 빠져나가는 요 애과 여기 겨드랑이 요 사이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병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많은. 인데요. 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저는 수술하는 거는 반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갑골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을 배우고 좀 물리치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흉곽출구증후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정말 신경이 탁 끼어버려서 얘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수술로 풀어주면 또 역시 결과는 좋고요. 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흉곽출구군이라 해도 수술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 좋은 의사, 특히 정형외과 의사를 고르는 방법은 뭘까요? 아. 그러니까 뭐 디스크든 무릎이든 어깨든 이제 네.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얘기, 의사마다 의견도 좀 다르고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막 고민이 많잖아요. 네. 아, 물론 이제 CM 병원에 가면 베스트인데 아, 그게 아니더라도 또 전국에 네, 또 다른 네,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강조하는 기준.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다른 우리 병원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모든 과가 있진 않잖아요. 그럴 때 아플 때 내가 의사를 고르는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의사 고르는 기준이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사실은 저는 그래도 펠로우가 있는 의사를 선호를 해요. 오. 그 이유가 좀 죄송해지만 펠로우 전임이는 이제 좀 박봉이거든요. 어허,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의사가 박봉을 받아서까지 수련을 아. 받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인터넷 명의는 진짜 많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도 너무 많고. 하지만 의사는 그런 걸 보고 자기 스승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 박봉을 감수하고 그래도 선택된 의사라면 오. 일단은 의사 사이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실력 있는 의사라는 이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되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전임의가 있는지를 꼭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전임의 두 분을 보여주셨구나. 네, 저 굉장히 자부심이죠 전임의. 왜냐하면 전문의를 따고 네. 그 급여가 많지 않은데도 뭔가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병원에 왔다는 네. 얘기는. 의사 사회에서 그 병원이 아주 신뢰받고 네, 있고 안 하면 갈 리가 없죠. 아, 네. 네. 그래서 전임의가 있는지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한 논문을 썼는지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끼리는 뭐 어깨, 무릎, 뭐 발 다 나뉘어 있지만 외부 사람은 정형외과는 그냥 다 정형외과지 나뉘는 걸 몰라요. 저 사람이 뭐 전문인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예를 들면 어깨다 이상훈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깨에 대한 논문을 자기가 쓴 게 있는지 그러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 거잖아요. 어깨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어깨 예를 눈인데 뭐 제가 망막이 다쳤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망막에 대한 논문이 있는지를 제가 봐요. 오. 전임의가 있고 그 분야에 논문이 있다면 최소한 이제 중간은 일단 중간 이상은 확보가 되는 거죠. 야, 네. 그 두 가지 기준은 아주 실증적인. 네, 네. 딱 와닿네요. 네. 네. 두 가지 기준에 우리 이상훈 선생님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알겠습니다. 요즘은 하긴 뭐 너무 그 홍보나 뭐 인터넷 대배치를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걸로 네. 뭐 또 아니면 카페를 아, 그냥 마케팅 회사가 속여갖고 뭐 어느 병원에 갔더니 뭐 기적처럼 나왔다. 이게 다 뻥이거든요. 아니, 네이버 완전 뻥이에요. 병원이 카페를 사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참 네이버는 돈도 많이 벌면서 그 질병 이름 키워드 마케팅으로 뭐 그 하지정맥류 하나가 네. PC 치고 9만 원. 9만 원. 한번 클릭하면요? 한번 클릭 9만 원. 아 그럼 100명이 그냥 900만 원이네요? 900만 원을 내야 돼요 병원이. 그러니 그것도 뽑아내려고 얼마나 또 뺏겨 먹겠습니까 환자. 그러니까, 비싼데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하던 거나 잘하지 뭐 그 아픈 환자들 돈까지 그렇게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전임의가 있느냐 네, 네. 논문을 쓰는 의사냐 네, 네. 이거를 눈여겨보시라는 의사가 거예요. 네이버 카페를 보고 자기 스승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제 말이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선생님이 정말 참 그 참 뿌듯합니다. 병원이 참 아주 훌륭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좋은 진료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꿈이 뭐예요? 요거 하나만 여쭤요. 앞으로의 꿈 선생님 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 의학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병원도 더 좋은 병원이 돼야 돼서 좋은 병원이 될수록 더 좋은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꿈이고요. 이제 스포츠학도 이제 저는 이제 국제 스포츠 특히 IOC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전 세계의 어떤 스포츠 선수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같이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국제적인 병원으로 발돋움할 네,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러게요. 외국의 환자들도 많이 오면 좋겠네요. 네, 네. 어깨 아프거나 하면은 뭐 네. CM 병원에 와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제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다 됐어요, 선생님. 네. 네. 그 비욘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네. 제가 부탁드린 거 뭔 줄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뭐 하나 부탁드렸는데. 아, 뭐 매달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아 김연경 그렇죠. 선수 그렇죠. 네, 아이 뭐예요. 네 선생님 그, 기억하겠습니다. 네 배구 국가대표팀 닥터라면서 김연경 선수님 네. 네, 한번 좀 같이 모시고 알겠습니다. 꼭 좀 어떻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고마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CM병원 계속 발전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